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19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색강의 1번 출구 나오시면 바로 옆이고, 여의도역으로 나오시면 5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5분에 한 10분 정도 걸어 오셔야 돼요. 참가비 무료고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회마다 많이들 오세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고 그렇게 가는데 이때 또 즐겁게 얘기를 나누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안 하시면 구독하기 하시고요. 머니투데이 방송 월화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가입문의 MTN이나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상황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증시가 오늘 0.18%, 마지막에 조금 올랐어요. 마이너 0.18%, 그리고 니케이가 0.14% 마감을 했고, 자, 환율이 지금 현재 실시간적으로 1131원 이제 85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0원에 대해서 지지를 지금 다시 한번 더 밟고 다시 조금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기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뭐 환율 얘기를 하면서 어제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09%, 코스닥이 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아요, 지금. 여전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정상회담이 뭐 3월 달에 열린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 부분 피로감에 조금 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빠져서 내려왔거든요. 2018년도 시작해서 이렇게 빠져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시대입니다. 금리 인상. 작년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롬 파월이. 그두 번째, 여기에서 낙폭을 또다시 한번더 크게 나타냈던 게 뭐였어요? 미중 무역 협상이에요.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금리는 인상을 더 이상 안 하겠죠. 금리 동결에 대한 수순으로 가면서 지금 반등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다시 한번 더 복구가 되려면 결국에는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이 된다고 했다가 지금 또다시 얘기가 없죠. 그럼 시장은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2140포인트까지는 바닥 권역을 외국인들이 확인을 해줬지만 고가 권역도 여전히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절반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3월 달에 결과가 나오기로 됐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도 브렉시트 관련해서 상당 부분 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더 추가적인 하락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금 막 무작정 추격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도 오늘 다시 한번더 750포인트, 748포인트 를 지켜주는 모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이렇게 못 올라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약 바이오가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IT 종목군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지금 나타내줬어요. 그것은 또 나스닥 기술주라든지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여전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지금 맞추고 있고, 코스닥도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고가권이 또다시 한번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데, 지수상 제가 판단했을 때 코스닥은 그래도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개별주 양상은 좀더 이어질 수 있다. 말 그대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외국인들한테는 쥐약이에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좀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환율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고,
자,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첫 번째 이제 5G인데, 자, 일단은 4월 11일 날 미국에서 그 상용화설비 시장 행동했는데, 우리나라가 좀더 빨리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5G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지금 5G 관련주들 오늘 흐름을 보면, 자, 5G만 올랐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올랐고,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유비코스라든지 에이스테크, 그런 뭐 KMW 이런 것들은 이제 기지국 안테나 관련적으로. 자, 5G는, 자, 우리가, 자, 제가 요 그림 전에 5G 관련해서 한번 떠났죠? 요거. 자, 이게 1스텝, 2스텝, 3스텝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조금 펼쳐드리면, 처음에 이런 기지국이 있어. 산 꼭대기에 이런 기지국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전파를 쏘겠죠. 그냥 요거를 받아들이는 게 또다시 이런 기지국 안테나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거죠. 네트워크 이어져서, 네트워크 장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장비들로 인해서 이어지겠죠. 이 장비들로 이어진 것이 집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이 있고, 거기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네트워크 장비 역할하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좀더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음에 또다시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검사 계측 장비가 첫 번째 또는 후발주자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처음에 오를 때 계측을 먼저 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검사는 또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흐름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5G 관련주는 또 유튜브 업로드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보면 기지국 안테나 관련주들의 모습이 좋아요. 그리고 항상 강조를 해드렸던 이런 에이스텍 같은 종목군들도 봐요. 결국에 또다시 한번 또 신고가 오늘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이 솔루션. 자, 신고 또 갔죠.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이런 5G 안에서도 주도주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5G 관련주들이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5G가 있어줘야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공장 자동화가 가능하고 인공지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은 이런 5G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가 좀더 저는 연속적인 시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보면, 자, 이런 5G 관련주들 좀더 차트적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뭐, 에이스테크,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에이스테크도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매집 가격을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되는데, 많은 거래가 이제 트리거가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냥 결국 얘네들이 매집을 아무리 밑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4천 밑으로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4,500원 정도 되면 얘들이 9,000원까지 생각하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9,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500원까지는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추세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이 솔루션 할때 제가 13,400원. 자, 요 자리, 이 넘어가는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따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26,000원까지 시세가 좀더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KMW 이것도 지금 시세가 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박스권은 오랫동안 조금 다졌던 구간들이었습니다. 여기를 이 구간으로 해서 돌파를 못하면서 힘든 과정 자체를 다시 이번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돌파는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리가 뭐, 이 정도까지는 되죠. 한 3만 원대까지 위로는 우리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런 거는 고가 권역에서 막 쫓아가기에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 네트워크 장비주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주들도 강조해줬던 종목군들 있죠. 그 종목군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경협주도 오르고 방산주도 올랐다. 그리고 이상가족 상봉 적어놨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좀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가 오늘 나오면서 오늘 경협주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지금 경협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베팅하기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 방향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 한마디 나와버리면 이게 쫙 빠져버려요. 지금 투자를 하기 상당히 힘들죠. 지금은 경협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우리가 조금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보셔야 되고요. 그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을 할 때는 아닙니다. 좀더 한번 지켜볼 때.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 손해 구간에 많이 좀 접어들었을 건데 무작정 팔 때는 아니에요. 좀더 보유를 하시면서 흐름 자체를 좀더 보셔야 되고요. 추가 매수도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익 실현 한번 나왔어야 되죠. 자. 지금 톱테. 톱테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빅테. 이름 헷갈렸어요. 순간적으로. 자, 빅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결국에는 저항에 대한 자리가 잡혔던 것이 3600원대, 3800원대, 이런 자리 저항이 잡혀있다고 했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주봉상에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돌파를 못해서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파를 무작정 한다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 빅텍 같은 경우에 보유자들은 이익실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죠. 하고 난 다음 탈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3800원 자리가 상당히 두꺼운 저항 구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더라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양봉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추세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이 추세가 바뀌게 돼버리면 경업주가 또다 빠지겠죠. 근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흐름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 방산주는 이익 실현을 하고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손해 구간이니까 지금 마음대로 팔 때는 아니다라는 부분. 일말의 뭐랄까요? 조금이나마 희망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제가 다시 뜬, 이거는 미세먼지 쉽게 꺼질 흐름이 아니에요.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다. 뭐, 지구과학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제가 졸업했던 때,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상식이에요, 상식. 뭐 우리나라 지도를 제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뭐, 못 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면 뭐 이래 되죠. 이 포항이고 그죠? 왜 부산? 우리 여기 서울. 내 고향 대구. 뭐 있고 여기 우리 처갓집 전라도 영암 뭐 이래 있으면 야, 이 밑에 남한을 너무 크게 그렸네. 남한 크게 그립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러시아. 그죠? 여기는 이제 중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시베리아성 고기압이 내려오는 게 언제예요? 이게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이고요. 그럼 우리가 여름에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여름에는 남태평양 쪽이에요. 이쪽에서 올라오죠. 태풍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봄이랑 가을이에요. 이때는 어디서 옵니까? 요렇게 오죠. 요렇게 또는 요렇게 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봄이라 특정하는 것이 4월 또는 5월 초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이렇게 넘어올 때뭐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또는 황사 관련해서 얘기 많았지만 그게 지금 미세먼지 바뀌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미세먼지가 4월 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상당한 전성기고, 그게 제가 볼때한 5월 초까지도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의 흐름 자체는 꾸준히 좀 상승하는 흐름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위닉스라든지, 크리넨 사이언스라든지, KM이라든지, 웰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도 좋은 모습 나타낸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자체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좀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나 뭐 이런 게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항상 이때쯤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기청정기 틀어놓더라도
항상 이게 간질간질거려요. 저처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4월 때까지는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는 거 기억을 좀더 하시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미세먼지 관련주도 쉽게 꺼질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이 있다면 좀더 시세를 볼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환율인데요, 환율. 자, 뭐 미세먼지 관련해서 몇개 볼까요? 그럼 미닉스. 이게 흐름이 좀 탔죠, 지금. 네. 요것도 여기 요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던 것 자체가 21,800원 올라왔던 것 자체가 시세를 낸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자리 자체 이후에 지금은 요런 거는 일부러 돌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돌파를 못 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팔아라는 뜻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시세 더 올리는 부분이고요. 크리넬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공략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 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고. 자, KM 이런 것들도 앞에서 보였던 이런 게 이제 트리거적인 양봉인데 이런 자리까지는 한 번씩 올라줍니다. 보면 한 9,500원 대까지 한번 올라와 줘야지만 다시 한번 더 꼭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한 목표가를 한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들고 가시면 될 거예요, 일단. 여기 위에는 또다시 저항이 상당 부분 많죠. 그래서 그 부분. 요게 지금 월봉상의 이런 모양이 주봉으로 바꿔서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이거든요. 1, 2, 3. 그죠? 찍고 넘어갔다 반등 나오니까 요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지금 쿠팡에서 직판으로 그거 뭐 탐사 마스크라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더 반등이 강하게 좀 나타난 것 같아요. 뭐 KC 쿼트레 이런 것도 반등이 강하죠. 요건 이제 그 공장 굴뚝에 짓는 저감 장치입니다. 우리가 후황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시세가 있죠. 밑에서 꾸준한 트리거가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지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시세가 꽤 나올 수 있어요. 보면 여기 요 자리 자체가 5,900원, 5,500원 밑에 이 매물대가 상당 부분 두터운 매물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위적인 하락을 두번 주고 올리는 시세이기 때문에 이게 허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수로 넘어간 타이밍이라서 이게 만 원대 이상까지는 한번 시세를 뽑아낼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거는 9,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보수를 잡더라도 요 위에 가격대를 조금 더 홀딩하면서 노리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1130원대 또 지지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조금씩 움직인다. 자, 일단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환율이 우리가 원화 약세 기조 때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 약세 기조를 보였던 시기예요. 그러면 환율을 보시면 아, 이 5년이니까 다안 나오겠구나. 뭐 여기 나오죠? 그러면 98년, 뭐 여기 2003년, 2005년, 2016년, 2000 여기 봐요. 2008년 8월 때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환율이 1,550원까지 올라가죠. 보이십니까? 이 시기죠. 이 시기. 여기 언제 끝나요? 여기 2010년도 하고 환율이 1,150원 위로만 볼게요. 1,150원, 아, 1,130원을 합시다. 지금 1,130원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2008년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2012년 5월 달까지 쉬지 않고 1,130원 위로 형성됐던 구간입니다. 그죠? 그다음부터는 또다시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그죠? 최근에 다시 한번 지금 환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여기까지는 꾸준히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주가가 좋았어요. 지금 자동차 업종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흐름 중에 한 개도 결국에는 환율이 지금 1,13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고가 권역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1130원, 1110원대 이 자리를 지금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더 환율에 대해서 다시 고가 권역에 그 원화 약세 기조에 대한 부분이 형성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이 놓여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많죠? 그런 종목군들 좀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알고 계셔야지만, 그 다음 흐름을 우리가 또다시 재료를 선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분위기를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는데, 자, 뭐, 어제도 라이트론이라는 종목이 이제 비적정설에 대해서 또다시 조회 공시가 뜨면서 거래 정지가 지금 됐고, 어떻게 됐죠? 지금 아직까지 결과 안 나왔죠? 라이트론. 뭐, 아직 안 났죠? 아, 거절. 거절되면 이제, 상폐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죠? 이의 신청을 해야 되죠, 무조건. 케어젠. 이런 종목군도 이제 정지가 됐어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제 이런 거 골치 아프죠, 사실. 이제 돈이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주식하면서. 근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그 전에 항상 이유가 조금씩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재무제표 상에서 이 항상 징후라는 게 존재를 해요. 또 오늘도 또 폴루스 바이오팜 오늘 이제 하한가 갔는데 마찬가지죠. 징후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해요. 이 세력들의 움직임도 존재라고 이것도 유튜브 업로드를 따로 한게 올려놨습니다. 그걸 세력 움직임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경각심을 조금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항상 3월달, 4월달에 보면 강연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조용히 뒤에 오셔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 제 보유 종목이 지금 거래 정지 구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이번 강연회는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항상 이게 3월달, 4월달에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식은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또다시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1년에 365일, 주식 할수 있는 날 240일, 한달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급하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3월 한달돈못 벌어도 됩니다. 4월 달 벌면 되지. 근데 그거를 조금은 무리한 부분, 조금은 차트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아차 싶다가 한번 제대로 한 번만에 이제 물리게 돼요. 항상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늦게 가도 돼요. 일단은 항상 그런 부분 자체를 유념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경각심을 또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게 이희진 사태. 뭐 어떻게 보면 이희진 뉴스를 다들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뭐 사람 이름이 빨간색으로 쓰긴 그렇고 그냥 이름만 쓰겠습니다. 저도 8년 전에 MBN 그때 활동을 할때 잠깐 봤어요. 그걸 저하고 이제 방송 파트너로 저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는 몇번 해봤는 그런 사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괴물을 만드는 것은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가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두 배를 보상해주겠다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금융법에, 나오지 않는, 적법하지 않은 행위들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유혹에 또 넘어가신 분들도 책임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고 저는 봐요. 이런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전화통화나 제가 고객 응대는 제가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를 보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통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원금이 보장되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두배 이상에 대한 수익을 내줄 수 있느냐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고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또 하이 리스크가 또 존재를 하게 돼요. 제가 원칙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망하고 가입을 안 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런 사기꾼들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 또 그런 사람들은 그걸 또 믿고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만약에 제가 수익을 두 배를 보장해 줄 테니 대신에 수익을 5대5로 나누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반색을 하고 안 하십니다. 그래서 손실은 나눠도 되고 수익은 나누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너무나 뭐랄까요? 이기적인 셈법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 시간을 빌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적법한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지 이런 사기적인 수법을 함께 이용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도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증권가 있기 때문에 또 오래 했어요. 저 당연히 지금까지 한 1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혹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저하고 같이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한 분도 구속됐다가 나오셨어요. 주가 조작으로. 바로 옆에서 그걸 또 봤습니다. 조작하는 것도 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켜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실 것 같으면 전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사실. 그런 전화까지 제가 일일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의로 대했을 때 상대방도 선의로 대해주는 걸 저는 항상 바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리한 욕을 하시는 분들도 안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희진처럼 저렇게 사기적인 수법으로 진행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도 좀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각심을 좀 가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이 뒤에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첫 번째는 이제 해마루 푸드 서비스. 요거 꾸준히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지금 바닥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 이제 맘스터치 또는 이제 1인 가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지금 다지고 넘어가는 부분을 봐요. 요번에 상승은 돌파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요 해마루 푸드 서비스 첫 번째 종목으로 보겠고요. 두 번째, 화신. 앞서서 자동차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화신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좋았을 때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였습니다. 바로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를 보였을 때거든요. 지금 환율이 바뀐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이 하락 후에 바뀌고 있는 이 흐름은 우리가 좀더 탄력 있는 움직임으로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앞서서 이제 서현유아 같은 것도 언급했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지금 어때요? 바닥에 다시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차트를 보면 자, 요, 아, 서현유아는 이게 분할 후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안 나오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환율과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U, 그리고 에이스테크. 자, SNU는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방송에서도 해서 여기까지 한번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접었다가 올라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 나스닥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주춤하는 부분 자체로 본다면 IT 종목군들이 안 버텨준다면 지수를 버티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지금 폴더블에 대한 조만간 스마트폰 발표되는데 그에 따른 기대가
OLED 장비가 없으면 폴더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SNU OLED 증착 장비를 생산 업체고요. 여기에 대한 지분을 SFA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적인 관계를 보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너무 저렴하다. 저는 충분히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말씀드렸죠. 이 기업 결국에는 봐요. 제가 신고 간다 했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흔드는 것까지 맞출 수는 없어요. 대신에 추세는 여전히 정직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에이스테크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네이버 검색어 치면 에이스테크 뜨면 치면 제가 뜨더라고. 제 이름이. 제를 쳐도 에이스테크가 뜨고 많이 검색해 주십시오. 에이스테크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는 뭐 8,000원, 뭐 9,000원까지는 가능하다. 일단은 8,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까지 같이 한번 보셨고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 있습니다. 강연회 때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